8호 태풍 레파짝이 오는 27일 도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일본 수도권과 도후쿠 지역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2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경 대형으로 발달한 8호 태풍 레파짝이 도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일본 수도권과 도후쿠 지역에 상륙할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8호 태풍으로 도쿄 지방에 악천후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의 영향으로 도쿄 지방에 27일 호우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교도통신은 8호 태풍이 도쿄를 직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정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조정경기를 24일과 25일로 변경했다며 이는 26일 악천후 예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8호 태풍은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 미나미 토리시마 근해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